지난 17일 전국위원회가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입니다.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덕영 전 경산당협위원장 측 인사들로 최근 실시된 공개 오디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배점 결과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경산당협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4,600명을 입당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성공시켰습니다. 전국에 4,600명 입당시킨 당협이 있으면... 한국당 조강특위의 인적쇄신 조치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는 교체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새로운 조직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구 수성구갑의 정순천 전 시의원과 동구을 김규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산의 윤두현 전 청와대 국정홍보수석, 고령 성주 7곡에는 김한곤 전 성주군수입니다. 지역민도 알지 못하는 인물도 있는 데다 지난 총선에서 진박으로 분류됐던 인사까지 포함돼 이게 쇄신이 맞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동구갑과 북구갑에서는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한 유성걸 전 의원과 이부망천 발언으로 문제가 된 정태욱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쇄신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당 조직위원장 공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달라진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선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위원장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